언젠간 슈퍼개미! 되게 오랜만이지. 어. 바빴어. 자기 보면 노는 것 같아 보이지? 놀았어. 예리한데? 뒤에 쫓아온 거 아니야? 뭐하고 노나? 투자자는 그래. 노는 것 같아도 자전거 타면서 내려가고 노는 것 같고 사람들 만나가지고 뭐 술 마시고 노는 것 같아 보여도 노는 거야. 놀았어. 어제는 한국전자대전인가? 코엑스에서 어제 그래서 방송 못했어. 초대권이 와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한국의 신제품 자율주행 관련 뭐 제품 클라우드 AI 관련된 중소기업 제품들 있잖아. 그런 거 뭐 삼성하고 LG도 왔더라고. 삼성 LG의 또 최신형 제품 적었다 폈다는 거 있잖아. 편집해가지고 이제 올려야지. 그거 적었다 폈다는 거 잘 만들었어. 세계 최고야 삼성은. 정말 삼성 없었으면은 어떡할 뻔했냐. 최고야. 내가 그 적었다 폈다 하면서 유튜브 찍는데 그 행사 직원 여잔데 표정이 안 좋더라. 표정이 안 좋더라. 이거 어디 무슨 듣보자 어디 내가 거기 냉철 TV 이렇게 딱 쓰고 갔거든. 네. 거기 들어갈 때 이제 막 하잖아. 소속 뭐 이런 거 하는데 내가 뭐 소속이 어딨어. 냉철 TV 그러고 갔지. 그래가지고 셀카고 막 찍어서 갔지. 사람들 다 많이 알아봤어. 지나가면 방송 잘 보고 있어요 뭐 하면서 사람들 알아봤어. 딱 이런 경우 있어. 아 분명히 저 사람 다 알아. 나 보는 순간 막 피식 웃잖아. 웃잖아. 무슨 색 지나가. 내가 이제 유튜버가 아닌데 그리고 이사 가면 뭐야 이거. 뭐야? 이제는 딱 눈치까 이제 눈빛만 보면서 이게 딱 지나가 엘리베이터 딱 지나가면서 딱 이러면 이제 딱 지나가면서 보나 봐 은근히 직장인들 위주로 보니까 재밌는 거 많이 있더라. 오늘은 장 좀 반등 하나? 내가 뭐라 그랬어? 장 빠져봐야 2000이 안 했어. 2000에서 반등한다고 했어. 맞아 아니야? 그렇겠지. 했지? 지금 딱 2000 위에서 바로 딱 하고 지금 오늘 1% 올라가지고 2049.77. 아니 내가 보다 다음 주 가도 한 2000선 그냥 뭐 이렇게 이번 달은 그래. 그 이번 달에 좀 세팅을 해놔야 돼. 그래서 11월 달에 약간 부릉부릉하고 그다음 12월 달에 약간 윈도우 드레싱 좀 나오고 내년 초에 좀 또 랠리 좀 나오고 총선 전까지 뭐 해서 좀 하고 그때 빨리 접어야지. 올해 그때 접었어야 돼. 그때 방송 같이 다 접는 거예요. 다 접고 떠나는 걸로 그냥. 그래도 가는 건 가. 좋은 건 좋고 오르는 건 올라. 오늘은 저게 조금 오르네. 한진칼? 한진칼 사실 어제 시초가 왕창 올랐는데 오늘 좀 오르는데 한진칼 이거 지금 무슨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알아 자기? 모르지. 자기 잘 몰라? 뉴스 같은 건 안 봐? 혹시 남편 스마트폰 안 사줬어? 웹툰 같은 거 뭐 보고 웹툰 보지 말란 말이야. 시간 낭비라고. 웹툰 드라마 이런 우리 집에 다 금지야 이거. 웹툰 봤어 안 봤어? 내가 보지 말라고 하고. 봤어. 그 누가 보나 했더니 그게 자기구나. 자기가 네이버 먹여 살리고 있는 거 아니야 지금? 지금 어떻게 됐냐면 오노 일거가 24.79 정도 들어있고 있어. 그리고 KCGI가 16% 조금 안 되게 15.98. 그리고 델타가 10%. 이번에 새로 이제 들어온 세력이 있어. 반도건설. 반도건설이 유명해. 옛날에는 반도건설 그러면 뭐야? 뭐 이랬거든. 예전에만 해도. 뭐 그런데 지금은 금융위기 이후로는 그 소형 건설사들이 완전히 살아남은 건설사 중에서 대기업으로 이제 성장한 회사들이 있어. 호반, 반도, IS동서 뭐 이런 데는 이제는 막 대기업으로 막 성장을 한 회사야. 갑자기 이제 시행이란 게 그래. 레버리지가 엄청나기 때문에 터짐이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터져. 그래서 집안 자체가 이제 건설 시행 쪽인데 시행 건설하는 사람들이 이 투자 그게 사실은 주식 투자랑 되게 비슷하거든. 투자의 기재들이야. 시행하는 쪽이 얼마나 잘 알겠어. 집안 자체가 이제 그래. 그래서 IS동서랑도 형제인가 그래. 그 회사에서 5%를 한진칼 들어온 거야. 지금 상장사 중에 싼 것도 엄청 많잖아. 근데 왜 한진칼일까? 앞으로 커질 건가 보지. 한진칼이? 단순히 한진칼뿐만 아니라 한진칼 지배하면 거의 우리나라 항공은 다 지배한다고 보면 돼. 아시아나도 지금 저거 하고 그리고 지금 소형 그 있잖아 LCC들 요새 또 일본 그거 하면서 좀 어렵고 환율 올라가고 안 좋단 말이야. 근데 대한항공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거대한 그룹이야. 거의 한 10년 동안 대한항공이 거의 막 4조 가까이를 갖다 돈을 막 벌었단 말이야. 그 돈 다 어디 갔어? 2조는 한진해운에 털렸어.
한 2조는 좀 뭉쳐놨어. 이것저것 막 호텔도 짓고 막 땅도 사놓고 뭐 한 것도 많아. 그 전부터 해서 그 착착착 쌓였어. 그리고 오너일가들 좀 그거 있고 좀 위험한 발언이 오너일가 그런 거 있어. 근데 지금 한진칼을 만약에 경유권을 잡는다. 대한민국 항공을 지배하는 거야. 이거는 사실은 파워는 대통령만큼 파워가 대통령 유한하잖아. 이거는 뭐 엄청난 거야. 눈독 들인 사람들이 많단 말이야. 그리고 예전에 회장님 있을 때랑 좀 다르게 지금 경영에서도 조금 여러 가지 이런 공백도 보이고 지분 구조에서 공백도 보이고 지금 KCGI가 이제 16%지 델타가 15%지 반도 합치잖아? 그럼 몇 프로야? 31%네? 너무 어렵나 더 세요? 31%네? 오늘과 24.79라니까? 오늘보다 많아. 근데 이제 사람들은 델타가 오늘과 쪽일 거라고 생각을 하지.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내가 델타야. 비즈니스로 만난 사이야. 그러면 이 지분을 비즈니스적으로 쓰려고 할까? 아니면은 이미 돌아가신 회장님의 의리를 지키려고 이 지분을 쓰려고 할까? 의리를 지키려고? 자기는 순수해. 자기는 참 사람이 너무 좋아. 자기는 의리를 지키려고 하겠지 뭔가. 회장님과 같이 예전에 소주 한번 한 거 갖고 내가 이제 지분 10% 사가지고 내가 그 가족들을 돌봐야겠다 생각하지. 자기는 그러지. 자기는 착한 사람이니까. 근데 델타 형은 안, 그런 사람 아니야. 내가 델타 형이랑 친해. 성이 김씨야 김델타라고. 그런 사람 아니야. 반도도 그런 경우 아니고. 그리고 오너일가도 있잖아. 회장님 돌아가시면 자기 이제 순수하니까 그런데 우리 집이 이제 뭔가 기업이야. 냉철 미디어로 이제 크게 성장했어. 그래서 지분을 다 가지고 있는데 내가 이제 죽으면 자기하고 우리 애들 셋하고 지분을 나눠서 가져. 지분이 얼추 비슷해. 그러면 똘똘 뭉쳐가지고 우리 회사에 대한 적대적 M&A나 이런 거에 공동 대응할 것 같아? 아니면은 서로 뿔뿔이 흩어질 것 같아? 우리는 할 것 같은데. 우리는 할 것 같아? 우리는 할 것 같아. 그랬으면 좋겠다. 근데 자기 마음은 그렇잖아. 자기는 워낙 뭐 사람 괜찮고 애들하고 그러니까 뭐 괜찮은데 이권이 크잖아? 그러면 자기도 자기네 그 외갓집 있지? 어? 장인어른이 가만 안 있어. 자기 동생들 있지? 큰애 있잖아. 큰 애도 자기 와이프랑 애들이랑 친구들 있잖아. 주변에서 가만 안 둔다니까. 지금은 그렇지. 상상도 안 되지. 우리, 상상도 안 되지. 당연히 똘똘 뭉쳐서 가겠지. 어? 냉철 엔터프라이즈. 근데 막상 진짜 우리 회사가 커졌어. 그리고 그렇게 하면 주변 사람들 때문에 인간은 나약한 존재야. 어? 자기 또 장인어른이 어? 그렇게 하면 안 된대. 어? 서로 이제 다 세력들이 된단 말이야. 안 봤지만 99.99야. 거기는 그 회장 사모님 욕 잘하는 여자 물컵 잘 던지는 딸 어? 그리고 회양시키는 그 딸 다 조직 내 자기네 라인이 있고 다 세력이 있다니까 그거 확실하다니까 그거 안 그럴 수가 없어. 근데 거기서 살려면은 잘 똘똘 뭉쳐야 돼. 그런 집안이 있어. 그런 재벌가가 있어. 근데 그런 재벌가는 이미 물컵 던지지도 않고 땅콩 회양시키지도 않고 그렇게 저 가정부한테 막 운전기사한테 짱욕하지도 않아. 그런 사람들은 벌써 어떤 사람들인지 느낌이 오잖아. 그걸 안 봐도 그 들려오는 얘기가 있잖아. 이제 돌아다니면 그 사람도 어떻다는 그게 있잖아. 그리고 지금 이제 상속하는 그 아들 형도 그렇고 자기네 재단 회사에 저걸로 입학을 못했어. 제대로 어떤 사람 어떤지 좀 대략 오겠지. 뿔뿔이 흩어진다고. 한진칼은 무주공산이야. 내가 볼 때는. 근데 이제 막강한 이제 사모 펀드 있지. 그리고 기업들 있지. 그럼 그 사람들이 한진칼이 그동안 쌓아놓은 이제 그 알짜 자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있어. 그게 지금 되게 비효율적으로 굴러가고 있어. 그동안 오너 일가를 위해서 굴러갔단 말이야. 앞으로 어떻게 굴러가야겠어? 주주들을 위해서 굴러가야지. 한국공항, 대한항공, 한진칼 주주들 진짜 피눈물 많이 흘렸다니까. 근데 지금 또 외부 또 세력도 또 끼어들어. 예전에는 사실 그 대한항공 같은 경우가 그 애사심이 대단한 회사야. 그 자부심이 있어. 그 직원이 되면. 기장들도 자부심이 있고 직원들도 자부심이 있어. 아시아나랑은 좀 달라. 좀 싫어할래나? 달라. 자부심이 있어. 노무 관리도 잘 되고. 근데 지금 민노총 지금 밀고 들어왔잖아. 그 이 틈에 막 완전히 지금은 막 혼란스러운
단계야 지금. 막 그 정권 바뀌면서 이제 노조 집어넣으려고 하고 그 막 노조 짓는 거 막다가 이제 돌아가셨잖아. 지금 그러면 지금 너무 내가 매 분기 사업 보고서 보잖아. 고정비가 지금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어. 그러니까 경영 효율이 완전히 떨어지는 거야. 거기다가 지금 매출은 그렇다고 팍팍 늘릴 수 있어? 안 그렇잖아. 환경업계가 안 좋은 상태에서도 지금 경영 효율이 확 떨어진단 말이야. 이거는 기업 경쟁력 자체가 약화되는 거야. 이건 현실적인 얘기인데 우리 방송 많이 본 사람은 이제 되게 현실적인 얘기를 하는 거니까 우리는 감성적인 얘기를 하는 때가 아니니까 감성적인 하는데 좋은 데 있잖아. 보면 직원들의 인권이라든지 있잖아. 직원들의 권리를 찾잖아. 그럼 어디에 권리가 무너지는 줄 알아? 서비스 질이 떨어지고 소비자의 권리가 약해져. 그 현대차하고 삼성전자 서비스센터 보면 딱 알아. 나는 이제 현대차를 타잖아. 현대 서비스센터 가면 내가 의리야, 아이고 좀 고쳐 좀 주십시오. 지금 자동차만 현대사고 앞에서 몇 대 불질렀어. 사람들 얼마나, 아 차가 사자마자 고장 난 거야. 이게 차가 이게 불량품이야. 그럼 상식적으로는 새 걸로 바꿔줘야 되는 거잖아. 안 바꿔주는 거야. 얼마나 억울하겠나. 내가 내 돈 주고 샀는데 이상한 거 사기당한 느낌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불질러 막. 현대는 그래. 삼성은 바로 바꿔주지. 삼성에서 핸드폰 불질러는 사람 한 명만 대봐. 아무도 없어. 그래서 그동안 삼성이 이제 노조도 없게 소비자한테 맞춰서 갔단 말이야. 그거 확실해. 비행기 노조가 엄청 세지잖아. 서비스 노조가 세지잖아. 그럼 서비스 질이 떨어져. 그 사실 대한항공이 세계 최고야. 서비스 질이나 타보면 우린 무조건 대한항공만 타잖아. 근데 이제 외국 항공이 같이 된다니까. 그게 커지면은 그러면서 비용은 오히려 올라가. 그 예전에 그런 국민들이 아 무조건 대한항공이지 이런 데 아니란 말이야. 그 쌓아놓은 자산은 많은데 그만큼도 부채도 많잖아. 비효율적인 경영 효율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 내가 얘기했잖아. 똑같은 기업이 있는데 하나는 의사결정을 바른 결정 51%를 해. 하나는 안 바른 결정 49%를 해. 시간이 길어지면 점점 벌어진다니까. 그게 사실 아시아나하고 대한항공이 그렇게 크게 차이 나는 기업이 아니었어. 근데 지금 완전히 바뀌어서 회사 망해서 막 팔려나가는 거잖아. 면허값 때문에 그렇지 아시아나가 사실은 가지고 있는 무슨 경쟁력이 뭐가 있어. 경영 효율 보면 엉망이라 새는 돈도 엄청나게 많단 말이야. 그래서 지금은 대한항공이 어떤 식으로 가야 되냐면 나는 사실 KCGI가 잡아야 돼. 그 전문 경영인 체제. 경영권까지는 어쨌든 뭐 그거는 이제 주주들끼리 합의해가지고 제대로 된 경영을 할 사람들 전문 경영인을 내세우고 오너는 오너 일가대로. 그리고 다른 주주들 있잖아. 대형 주주든 대형 주주들대로 소형 주주든 소형 주주들한테 가장 유리한 경영을 할 수 있는 지금은 그게 무슨 대기업이야. 이게 무슨 주식회사야. 오너 일가의 놀이터지. 오너 일가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소액 주주들이 다 희생하는 케이스잖아. 근데 지금 이제 힘의 균형이 나는 오히려 외부 쪽으로 넘어갔다. 아마 딜을 할 거야. 서로들 계속 막 만나겠지. 그리고 뭐 사전에 협의나 이런 알아보면 알아볼 수 있어. 이제 반도가 누구 편인지. 별 의미가 없다. 나는 누구 편이었 지금까지 누구 편이었어도 또 큰 의미가 없다. 지금부터 이제 교통정리를 하겠지. 경영권 분쟁 가능성이 충분하고 경영권 분쟁이 일어나면 오히려 똘똘 뭉치지 못하고 내가 만약에 지금 조 회장이다. 그러면 가족들 우선은 가족들 똘똘 뭉치는 것부터 세력 하나로 규합하는 거 우리 가족들 외부 사람들 삼촌 뭐 다 빠지고 그거 한 다음에 지금 이제 대형 주주들한테 가가지고 내가 잘 할 수 있을 테니 이런 거를 이제 딜을 해가지고 내가 차라리 전문 경영인을 내세우겠다라도 해가지고 이제 서로의 합의점을 맞추겠지. 근데 안 그럴 거라니까. 가족들끼리 싸울 것 같다니까 나는. 싸울 것 같아. 어떨 것 같아? 내 말이 맞을 것 같아 안 맞을 것 같아? 맞을 것 같아? 나 최근에 이거 뭐 북한 그것도 질도 틀리고 막. 아 이건 내가 진짜 맞을 것 같아. 그래서 지금은 한지카는 재미있는 상황이 됐다. 보유하고 있어. 보유하고 있는데 지켜볼 만해. 지금 그리고 원체 지금 대한민국에 지금 저렴한 회사들 싸고 막 주식 다 내버려서 막 다 집어던져서 싸서 한진칼이 뭐 상대적으로 그렇게 막 적은 아니지만 그래도 괜찮아. 한진칼 좀 오르긴 했는데 괜찮아. 아 이거 사는 얘기 아니야. 사지 마. 공매도 쳐야 돼. 사는 얘기는 아니고 그런 식으로 나는 흘러갈 것 같다. 가족들끼리는 싸우고 외부 세력들은 오히려 봐 그 누굴 믿겠어 외부 세력들은. 외국 세력들 중에서 좀 더 주주 이익에 적합한 쪽으로 갔다가 힘을 실어 줄 거 아니야. 그렇다고 외부 세력 지분 갖다가 지금 다 받아갈 돈 있어 없어.
오너일까가 있으면 그거 비싸게 프리미엄 주고 사오면 된단 말이야. 결국 돈의 힘이니까. 사줄 데가 없다니까. 오히려 외부 쪽에는 지금 봐 저성장이잖아. 근데 한진칼 정도면 기본 딱 가져오자마자 그 대한항공하고 연계돼가지고 바로 갭으로 먹는 그 양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외부 자금 조달하기가 내가 볼 때 괜찮아 보여. 상황이 괜찮아 보여. 이 정도 왔으면은 사모펀드 쪽에서 좀 더 힘을 낼 수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게 불 붙어봐. 아니면 이제 경영이 넘어간다고 생각해봐. 그래서 전문 경영 체제로 간다고 해봐. 그래서 회사가 가지고 있는 말도 안 되는 막 땅 같은 거 자산들 있잖아. 그걸 경영 효율화 쪽으로 옮겨간다고 생각해봐. 그럼 EPS로 전환이 되겠지. 회사의 이익으로 전환이 되겠지. 그럼 그렇게 돼서 이익을 내면 그 다음에 뭘 해? 그 이익 가지고 뭐 해야겠어? 배당. 배당해 주겠지. 지금 가격은 말도 안 되지. 어? 전 세계 최고 수준의 항공사가 지금 2조야. 이때 자산하고 그리고 단순히 그 항공만 하는 게 아니라 밑단에 이제 뭐 호텔에다가 뭐 비행기 만드는 거에다가 뭐 항공 물류에다가 연계 비즈니스가 엄청나단 말이야. 이게 우리나라 인천공항이 세계의 거의 탑 수준의 허브공항이야. 거기서도 대장인데 그리고 한국 사람도 얼마나 외국 많이 나가. 또 외국 사람도 한국으로 얼마나 많이 들어와. 국적기 이거 파워 장기 우상향 할 수 있다니까. 우리는 유가 이런 거 상관없어. 유류 할증료로 다 덮어 씌운단 말이야. 로드 팩터가 제일 중요해. 비행기는 대한항공은 확보돼 있잖아. 근데 여기서 이제 망하는 케이스는 그런 거야. 완전 이제 노조가 완전히 장악해. 그래가지고 이제 약간 현대차스러워지는 거야. 그래서 기내식에 여기 파리가 나왔는데요. 아 주는 대로 참아가 씨. 그런 거 된다니까. 그렇게 된다니까. 저 콜라 다 떨어졌어. 아, 앞으로는 저기 가지고 타. 다음에 탈 때 가지고 타. 그렇게 된다니까. 우리나라 서비스 이거 상상 초월하잖아 자동차. 아 다른 거에 비해서는 다른 그 그러니까 삼성이 너무 뛰어난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은 대단하다 생각하는데 대한항공이 너무 뛰어난 거야. 한진칼은 이제 좀 하여간 유심해서 좀 지켜볼 그게 있어. 여기서 오늘 교훈이 뭐가 있어? 교훈. 한진칼에 대한 교훈. 가족끼리 뭉치자. 그래. 가정이 평안해야 돼. 회장도 소용 그거 무너지는 거 가정이 무너지잖아. 가족끼리 싸우잖아. 수도 없이 나는 이거 기업들 뭐 그런 거 수도 없이 봤어. 땅 같은 것도 헐값에 나오는 것도 있잖아. 다 가족끼리 다 싸워가지고 마음만 서로 자기 욕심 채리느라고. 결국 가족끼리 기업들도 다 마찬가지야. 가족끼리 싸우다가 저거 하죠. 롯데 봐봐. 롯데 지금 예전에 롯데가 아니야. 결국 형제들끼리 그거 싸우다가 그렇게 됐잖아. 그러니까 돈보다도 정말 가정이 평안해야 돼. 오늘의 교훈. 냉철 엔터프라이즈는 사회에 한원하는 걸로. 안 돼! 사랑가!